안녕, 난 색다른 시도를 좋아하는 섹시 정민여야. 안녕, 난 새끈한 기억이 섹이야. 안녕, 난 섹시한 스타일이야. 섹스 오윤혜야, 반가워. 섹스! 안녕, 색다른 수다를 보여줄게. 섹수 정민여야. 너의 사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안 받을래. 왜 그러냐. 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너네한테 사과하기 전에 나한테도 카톡으로 계속 사과하니까 질려버렸어. 내가 사과해. 사과 좀 그만해라. 자, 이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면 네. 기혁 씨가 오늘 야외 촬영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더운데 야외 촬영을 어떻게 해? 아니 뭐 그 일이 들어왔으니 해야지 또.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항상 을 아니겠어요. 네. 네. 모든 상황에 이제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야외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조금 그 일정보다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야외는 그게 뒤로 한없이 미뤄지기 때문에 그치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살짝 늦었다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다 근데 사과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카톡으로도 100번 하고 와서도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사과를 착해. 안 받아야겠다 그래. 자꾸 페이도 안 받겠다는 거야 아 오늘 저 노페이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노페이로 갑니다 왜냐면 그 우리 제작진분들도 있고 출연자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거 근데 너 안 받으면 그 세무할 때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 똑같이 아니 사인사색에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 때문에 돈이 좀 비면은 아 그러면 노페이는 안 되고 그냥 인스타에 올리자 이제 커밍아웃 하자. 그게 우리가 본전 이상을 뽑는 거 저는 사실 오정 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이죠. 원래 거길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민규 형이랑 10년 넘은 인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뜨기 전이라. 지금 빼지도 못해요. 그럼 좀 죄송한데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 너 같은 짠돌이가? 네, 제가 받은 두 배 드릴게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야? 아니 지금 뭐 또 복잡한 그래? 관계가 알겠습니다. 또 있으니까. 근데 야외 촬영 자주 하면 좋겠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 엄청 장난 아니야? 그래 난 약간 지쳐 보이는데. 아 오늘 세팅이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하고 왔기 때문에. 볼이 지금 패어 있잖아 기혁이가. 무슨 새끼가. 방송 출연했는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아직 이제 조금 비밀이 많고. 아 진짜 뭐 100분 토론이야 뭐야. 어디에 출연했길래. 왜? 100분 토론 야외에서 100분 맞으면서 땀 100명 중에 한 명인 거지 얘는. 아니 왜. 100분 마라톤이야 왜 뭐야. 안 해요? 아 놀면 뭐하니 이런 거야 혹시? 아니 아니 본명광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예능이야? 예능이지 아,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하자 예능이야. 야외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 난 야외 촬영하는지 진짜 오래됐어 아 그 도시 정도? 도시? 아 근데 그 이거 얘기하면 안돼안 안 된대 그래, 이거 그래. 이게 더 위험한 거 보다 진짜 이게 왜냐면 아니 뭘 삐쳐 니네는 아 저거 알면 뭐하게 아 궁금한데 아니, 나는 너 궁금하다면서 아니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내가 뭐 부산이야. 부산이라고 그랬어. 그럼 뭐 알아? 모르지. 난 지역은 안 궁금했어. 나는 정확하게 프로그램 명이 궁금했던 거야. 아~ 근데 그걸 알려줄 순 없다는 거잖아. 내 페이에 3배 드릴게요. 아, 그래. 그걸 얘기하느니. 나 말할래. 아니, 왜냐면 약간 뭔가 보안이 또 필요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 나도 약간 방송이 아직 안 나갔는데 그거를 막 이런 데 나와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 그래. 알았어. 얘기하지 마. 아직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나중에 되면 뭐 만약에 실제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뭐 알겠죠. 그때는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말해도 뭐 몰라? 무슨 프로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카라큘라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너 카라큘라 아, 나는 알고는 있었어 그런 좀 탐정 왜냐면 우리 이제 이거 사인사색 촬영하기 전에 카라큘라가 또 우정쇼에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촬영이구나 너 자부심을 가져 우정TV에 그래. 나오는 거 카라큘라도 나오는 100만 방송이야 나왔다. 카라큘라가 댓글을 달고 나왔어 우리 심지어 우정TV 댓글을 달았어 우리가 확 물었지 아니 그러면은 그때 나를 불러주지 카라큘라 나올 때 네가 늦었잖아 네가 오늘 일찍 왔으면 마주칠 수 있었어 아, 그래? 아니 방송에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나는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게 싫어 카라큘라 내 거야 알았어 그래 어쿨 so 아니 뭐 cool. 프로그램명 말 안 했다고 이렇게 삐치고 그래 아, 나 안 삐졌어 너 왜 나한테 나 안 삐졌어 아, 화
화면 돌려봐봐. 그게 안 삐친 태도인가? 진짜 내가 삐지면은 나는 말을 안 해. 저기요, 우정 부부. 그만 싸우시고요. 알겠습니다. 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뭐? 약간 방송국에서 우리 둘을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우리 부부로 출연시켜가지고. 나 재밌을 것 같아. 야, 나 진짜 화병 난다고. 나는 방송이 너, 진심인 거 알지? 너도 그런 어려운 상황 좀 직면해야 그래. 너 그래야 난, 네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난 즐겁게 방송하고 싶다고. 나랑 하면 즐겁지 않니? 즐겁게 니? 왜 안 즐거운데 왜? 야, 윤혜야. 카메라 닫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세상에 네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근데 지금은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 이제 나이도 많아. 나 20대 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뭐, 하면서 살았어. 뭐 연기까지. 가수하자. 가수. 영영과 영영과. 영영과 영영 아니야. 연극, 영화. 어, 그러니까. 아니, 영, 이 정도면은 영영과라고 있을 수도 있어. 확신해. 영상 영화과라든지. 이거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기억이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했어. 아, 일단 그만해 사과는. 사과하면 죽여버린다. 짜증나게. 노페이로 가겠습니다. 오늘 노페이로. 그래서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 뭐야? 아니 뭐 출연료 세게 받는 프로였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하찮은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근데 괜찮아. 얘네는 프로 늦은너들이야. 늦는 거에 되게 관대. 내가 제일 관대하게 늦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어느 프로든 늦은 적이 없어. 그래? 알잖아. 너 나랑 맨날 같이 만나잖아. 아 얘도 참 일찍 온다. 나는 프로그램에 늦는 사람이 얘랑 나랑 계속 일찍 엄청 만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요즘 진짜 막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아. 막 스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예전에는 뭔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서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최근에 그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차가 와가지고 막 돌진해서 사람들 치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불안에 떠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호신용품을 또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근데 나는 이 호신용품이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이라는 것은 묻지마 폭행은 불시에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거나 막 이러는데 내가 이걸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충격 이렇게 막 하는 게 비현실적이야. 뒤에서 공격하는 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다든지 요새 삼단봉이 많이 팔려.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생각 안 나지. 안 돼. 이걸 쓰기가 물론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내가 예전에 말했지. 이제 싸움이 붙어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동네 이제 형들인데 갑자기 내 친구 중에 좀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서 그 동생이랑 붙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친구를 이만한 벽돌로 머리를 찍어. 그래서 내 친구가 미친 거 아니야? 박 쓰러졌어. 근데 다행히 그게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벽돌이었어. 그런 거였어. 그래서 얘가 막 일어났는데 이제 내 친구들을 이제 한 명씩 불러. 몇 명 도망가는데 내 차례였거든. 여기서 저 피디님들 정도니까 내가 좀 달리기가 빨라서 내가 도망가고도 남을 거리였는데 몸이 안 움직여. 맞아. 너무 무서워서. 어떡해. 이게 몸이 딱 굳어버려. 그럼 어떻게 했어? 맞았어. 못 도망갔어. 근데 다행히 그 상황을 누군가 주민이 보고서 경찰에 때마침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경찰차가 와서 살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막 뭐 이렇게 해야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몸이 멈춰버려. 굳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연습을 계속 하고 내 몸에 익숙해. 그리고 이건 뭐 내 생각인데 이걸로 잘못 이 상대방을 때려? 하다가 오히려 더 자극하면 더 크게 맞아?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의 범죄를 일으킬 정도의 이 가해자들은 어느 뭐 상처내고 좀 이거 맞고 이런 거에 대한 타격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섣부르게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호신용품을 그냥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버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막 붙어가지고 내가 얘랑 막 신랑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잠깐 충격을 준 다음에 나는 그 사이에 엄청 도망가야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내
얘기한 적 있나? 내가 그런 성추행범을 만난 적이 있어. 내가 혼자 잠실에 살았을 때 그때 이제 날 뒤에서 덮쳐가지고 막 내가 그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넣어서 만지려고 하고 뒤에서 이제 나를 접히는 거. 밤 11시쯤에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간간한 게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음악을 이게 듣고 이게 제일 안 좋대. 근데 걔가 내 앞에서 내가 이어폰 낀 걸 확인하고 내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나를 확 덮친 건데 진짜 얘가 말한 대로 다리 힘이 그냥 싹 풀려버려. 그렇다니까.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뛰어가고 막 이게 아니라 갑자기 다리가 힘이 없으면서 주저앉아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지, 살려달라고. 근데 내 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팩트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계속 그냥 왜냐?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다시 화장을 고치더라고. 진짜로? 내가 거기에 약간 충격을 받아서 아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막 꼬집고 막 그랬단 말이야.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걔가 도망가더라. 거기가 주택가였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와보니까 눈 내렸대 있잖아. 내가 발버둥 친 그 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사 갔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다리 힘이 풀려버리고 호신용품 막 이런 거 찾을 그게 없어.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가거나 뭔가 이어폰을 끼고서 가면은 맞아, 절대 일단 안 돼.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이게 바로 또 반응이 안 돼. 되니까 이거를 절대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몸 지켜야 돼. 그래서 늘 360도 돌아보면서 아니 나는 이게 딱 늘 센서가 난 그래서 저 멀리 이상하다 하면 일로 돌아가고 난 그런 건 엄청 빨라.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래도 갖고 다니면 유용할 만한 호신용품 뭐가 있을까? 스프레이가 제일 산다며? 좋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스프레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삼단봉이나 뭐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스프레이. 스프레이는 진짜 그냥 갖다 칙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잘못 뿌리면 이렇게 뿌리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거 입고 나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막 눌러가지고 언니랑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데 너무 무서워. 잘못 분사되면 어떻게 하나. 난 잘 모르겠지만 방향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 그리고 반대로 잡으면 이렇게 뿌리면 손해오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대. 뭐.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그 범죄자한테 뿌리는 것도 있지만 손에 묻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묻혀도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막 그 사람 좀 힘들어한다는 거야. 나는 이 경보기도 좋은 것 같아. 가해자들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뭘 무기도 있겠지만은 경보기 같은 거 갖고 다니고 올리게 하는 거. 근데 나는 경보기가 언니 말대로 아까 언니가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앞에 사람이 화장을 고치고 있다고 했잖아. 요즘 사람들이 워낙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저기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해도 섣불리 내가 도와주기가 약간 그러니까 신고는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말이지.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그 뉴스 보면은 그럴 때 도와주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되거든.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 남자들. 이 소리 내는 게 되게 중요해. 누나 그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여자는 일행 아니야? 그 남자랑? 그 정도로 너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동네가 내가 줄넘기만 해도 탁탁탁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맨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 약간 그 여자는 되게 시크하게 반응했다는 게 내가 거기서 약간 인간에 대한 이상해. 되게 좀 환멸을 느꼈거든. 다 그렇진 않아. 당연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농담하긴 좀 안 좋은 포인트긴 한데 해봐. 안 웃기면 죽는다. 줄넘기를 어떻게 푸바오처럼 야! 너! 난 그때 48kg였어. 48kg. 펜더로 갔어. 내가 뛰는 소리 말고 줄이 바닥에 부딪히는 탁탁탁탁 소리 있잖아. 그 소리를 싫어하더라고. 쿵딱 쿵딱. 밤에 울리니까. 재미는 있었어? 개꿀 재미인데? 지금 네 기분만 나갔지 다들 좋아해. 쇼츠야 이거. 아 그래? 오늘의 쇼츠야. 너 푸바오랑 너무 닮았다고. 나 푸바오 좋아해. 그땐 누군지도 몰랐잖아. 나 팬던 줄을 몰랐네. 얘는 그때 뉘앙스로 기분 딱 나빠하더라고. 근데 푸바오가 뭔데? 아주 감각이 기가 동물적인 감각이야. 푸바오 사랑합니다.
카바오 씨. 네. 어쨌든 우리 뭐 진짜 조심해야 돼. 애매하게 대처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력한 무기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 충격기. 이게 조금 소형화돼가지고 주머니나 뭐 이런 데 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테이저건 같은 거. 그건 뭐야? 전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제 테이저건. 정상태이저건. 총처럼 쏘는 거야. 그럼 이게 두 개 여기 탁 박혀. 그러면은 몸에 전기가 쫙 퍼지면서 기절하는 거야. 쓰러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경찰들이 쓰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전류가 센 거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하고서 이거 허가 받고서 소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일반인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는 약하다 그러던데.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이렇게 좀 경계하면서 이상한 좀 그런 낌새 없나 보면서 다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아니면 이런 거 있어. 너랑 나랑 둘이 다니는. 얘 내 가슴을 야. 너 가슴 느껴졌지?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거의 팔짝이 아니야. 이렇게 딱 팔을 끼고서. 나랑 역도 아니야? 아니 나 지금 내 가슴이 닿았다고. 나 안 닿았는데? 느꼈다고. 내가 만약에 닿았으면 얼굴이 빨개졌을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 진짜 못 느꼈는데? 너 불감증이야?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안 느껴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게 닿다고 내가 느꼈으면 얼굴이 지금 빨개졌을 거야. 왜? 근데 나 얼굴 빨개졌지? 난 아무 느낌이 없었어. 오윤의 가슴 그래? 닿으면 얼굴 빨개져? 닿아봐. 빨개지나 보자. 다음으로 빨개지나 보자 어디. 아 이렇게 관대한 분이 어디 계셔? 기회 드릴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없지? 나는 훅 들어왔네. 전민기 남자다. 갑자기 남자로 느껴져? 나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 약간? 아니야? 아니, 그래? 민기 형은 약간 지금 푸바오 끌어왔는 느낌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네. 주짓수라든지 이런 거 여성분들 나 배우고 싶어 솔직히. 합기도 이런 거. 왜냐면 여성분들이 땅에 이제 눕게 되거나 이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어 알아? 알아? 주짓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봐. 근데 저걸 하려면 몰라. 몰라. 몇 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쉽지 않고. 아 그래 몇 년 해야 돼? 호신으로 이렇게 한두 가지 동작만 알려주는 데 있으면 나 가서 배우고 싶어. 안돼 안돼. 아니야 언니들 안 건데. 아니 난 누굴 도와줘야 되니까. 넌 그냥 우리한테 하듯이 뭐야. 나 우윤해야. 이러는 게 차라리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이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면 신고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게 더 삭막한 거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너무 시니컬해지는 그런 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눈눈이입법이라고 해서 이열치열 이렇게 한 범죄자들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돼. 진짜. 그래. 변호사 맞아. 써서 금방 나오고 이런 거 말도 안 돼. 그럼 한 말은 좀 현실 가능성은 상당히 없지 없지. 아마 편집될 거야. 느낌 오고. 아, 네가 살렸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 사인사색에서는 또 피부를 지킬 수 있는 피부 지킴이 네. 피부호신 네. 피부호신을 위해서 모아 담다 좋은 것들만 모아서 담은 피부 항산화를 모아 담다 모든 팩 네. 이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민기 씨는 건강을 모아 담다 모든 팩에 꽂혔지? 꽂혀가지고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 우리 오윤혜 씨랑 다이어트.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네가 푸바오라고 했잖아. 좀 빠진 것 같아. 어때? 캥거루 정도로 가고 싶어. 나무늘보 정도로. 아니 코알라 나 코알라 할래. 아, 푸바오 너무 충격이야. 네 그래서 다이어트. 아, 그거는 임신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푸바오 인기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되잖아 인기 많으면. 그러면 쌉 가능입니다. 피부 나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사람 나이가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분들이 몸매도 물론 중요하게 보시지만 여성을 볼 때 피부를 또 되게 맞아. 많이 보잖아. 피부 좋은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잖아. 피부만 좋아도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많이 이뻐 보이네요. 실물보다. 아 실물보다. 너 나 지금 실물. 야 너 방송 똑바로 안 하냐? 실물보다 내가 예뻐 보이는데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네 눈높이에 맞춘 게아 그래요? 안 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물이 오윤의 신화법이었어. 실물이 카메라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 100이면 100 다 듣는데 근데 그 이유가 피부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 피부 때문에. 피부는 좋을 때 관리해야 돼요. 쭈글쭈글해지면 그때는 진짜 의료가 필요한 네.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아담따의 피부 항산화 담은 요거 파란 거 드시면 네. 됩니다. 선민기 씨가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뭐요? 제가 오빠 나 요즘 너무 주름이 늘지 않았어? 오빠 나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지 않아? 모아담따 먹어. 이제 그렇게 피부과 갈까 봐. 차분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네. 피부 4개 제품을 단 한 팩에 모아 담았는데 네. 이게 피부 어디에 줘야 봤더니 보습, 탄력, 미백, 재생 요런 거를 그냥 이거 한 팩에 다 담았네. 왜냐면 성분이 일단 코엔자임 Q10 이것도 항산화에 좋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과 가서 흔히 뭐 필러나 이런 거 시술할 때 넣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까보면은 4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 예쁘다 저거 색깔. 예쁘지 예쁘지. 오. 딱 피부 비타민 같은 느낌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뭐 비타민 따로따로 챙겨 드시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거 한 팩으로 네?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 몇 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또 드시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모아담담 피부는 현재 한 달에 2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이어트 핑크색 모든 팩 같은 경우에는 3+1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사할 때 좋은 네.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피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너 피부가 오늘 많이 안 좋네. 네. 물이 네. 없나요, 물? 아, 그냥 물을 목구멍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물 없이 어떻게 먹어요? 상 남자들은 보니까 약간 미국도 보면은 아니, 상 남자랑 뭔 상관이야. 물 없이? 그건 상 남자랑 상관없고 그냥 목구멍 넓은 놈들이 먹는 거죠. 이렇게 3종 준비된 제품이니까 네? 저희가 링크 걸어뒀어요, 여러분.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피부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모아담따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외로운 밤을 또 지켜주는 지킴이 하드레빗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선민기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집트의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잘로에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군 오로라 시리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로라. 이게 전 세계 동시 출시됐고요. 그 첫 번째 제품 오랄 플레저 바이브레이터 이브를 소개합니다. 이브는 세련된 디자인의 딜도고요. 네. 근데 이제 딜도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딜도가 아니라 혀의 부드러움과 혀의 모양을 가진 신개념 딜도입니다. 혀의 모양? 네. 그래서 이 오랄 플레저 바이브레이터로 혀를 그냥 온몸 구석구석 네.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이미지도 보고 있는데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제품이고 네. 기존에 실리콘의 느낌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난 모르죠. 엄청 빨라요. 막 이렇게 파라회처럼 막 튀어다니. 야 이거는 사람의 혀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바이브네. 네. 사람은 못해. 와 이 정도의 바이브면은 G스팟의 공략이 100% 가능하다. 안 그래? G스팟 그냥 쌉 가능이지 이거. 이건 너무 빨리.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다가는 혀에 쥐가 나지. 혀가 쥐납니다. 제품을 클리어되면은 혀로 부드럽게 혹은 현란하게 애무하다가 부드럽고 뜨거운 혀가 쑥 하고 들어와서 미친 움직임으로 느낄 수 있는 네. 모든 것을 휘저어요. 모든 곳을. 미친 절정을 만들어주는 완벽한 신개념 제품입니다. 이게 대박이야. 이게 의료용 실리콘이라 혀의 촉감하고 되게 비슷하대요. 예. 온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혀의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르가즘 궁금하신 분들은 하드레빗을 방문해 주시면 되고 네. 그 전문 MD들이 또 이제 상담해 주잖아요. 여기 네. 특징이. 그러니까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제품 뭔지 추천받고 네, 그 다음에 잘로사에 제가 보니까 네. 첫 번째 제품 오로라 시리즈 이브 네.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촬영한 레즈편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는 이게 신개념이야. 딱이네. 완전 대박인 것 같아. 오.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 손가락으로 10분 가능하다고 나 많이 욕했는데 10분 만에 오늘의 G스팟 찾아줄 수 있다 그랬거든. 네. 근데 이거 오랄 플레저 바이브레이터라면 손가락에 힘을 들이지 않고 아주 즐거운 미친 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확실히 좀 힘들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손가락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뭔가 막 이거를 계속 남자라고 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손가락이나 혀를 쓰지 않는 느낌인데 저는 말도 느리잖아요. 말할 때도 혀도 느립니다. 손가락도 느리겠죠? 먹을 때는 어때?
반찬이 없어. 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거 사야겠다. 이왕이면 그냥 입으로 네. 네,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오랄 그리고 플레저. 위생상으로도 나는 이거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네, 오랄 플레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매일 물 달라고 찾아오는 아이랑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그럼 세키 씨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해요. 어느 날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랑 엄마랑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되냐고 해서 폭염이라 얼마나 더울까 하는 마음에 테이크아웃 큰 컵에 물이랑 얼음 가득 담아서 각자 한 컵씩 줬는데 우와. 아이랑 엄마가 감사 인사를 열심히 해서 짠했어요. 아이가 사장님은 천사예요 이러면서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렇게 연속으로 오네요. 단 한 번도 카페에서 음료 주문도 하지 않고 물 얻을 수 있을까요? 해서 죄송하다 그땐 폭염이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드린 거고 원래 물은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물은 사드셔라 했죠. 그날은 알겠다고 하고 가더니 다음날부터 주말 빼고 2, 3주가량 매일 찾아오네요. 야, 매일 거절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이도 사장님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말하고 동네 장사 너무 어렵네요. 추가로 쓰자면 얼음물 1,000원이라고 메뉴에 추가했었는데 아이랑 엄마랑 저번에는 공짜로 주셨는데 어쩌고저쩌고 종이컵에 한 모금이라도 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계속 편의점에서 사드셔라 이 대화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짧은 푸념이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한가요? 나 이거 뭐야 이 심리는 뭐야? 나 동사무소 복지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사실 공짜로 누군가 타인의 어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구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것도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보는데 엄마도 그렇고 어쨌든 정신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정환경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와서 아이가 물 좀 주세요. 야. 제일 흔한 게 물인데 난 이거는 난 도움이 필요한 시그널이야. 방송 지금... 끝내. 끝났어. 아 그래?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오윤의 이 통찰력. 나 그걸... 거의 지금 우정TV 하고 나 처음 이런 놀라움. 나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잖아. 맞아. 내가 진짜 이런 거는 끼깔나게 보거든. 나 이거 신호라고 봐. 도움의 신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누나 네. 이렇게 되면 누나 캐릭터 잃어. 괜찮아. 더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체력도 맨날 야 너 너무 똑똑해져서 캐릭터 잇는다. 방송이 계속 늘어나. 이 사람들을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맞네. 우선은 좀 알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달라. 아이들이 맨날 와서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한다.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 카페 주인분은 지금 일단은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렇게 사연을 올린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렇네. 결국 지금 뭔가 도움이 엄청 필요한 근데 상황이네. 만약에 내가 카페 주인이잖아. 이런 사소한 게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 맞아. 뭐 화장실 비밀번호 하라. 알려달라.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해맑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 며칠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 2, 3주가량을 이제 주중에 계속 찾아온 거지. 나는 오윤의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뭔가 신호다 이게. 나는 이거 그거 같아. 물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계속 여기를 찾아가는 거잖아. 근데 물은 사실 공공시설이라든지 맞아, 이런 데만 있잖아. 가면은 정수기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마실 수가 있거든. 근데 굳이 이 카페에 와서 물을 달라는 거는 나는 이거는 처음에는 물 때문에 왔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음식을 달라는 신호 같아. 약간 동의해. 그게 이제 물을 그래? 이 사장님은 잘 거절을 하셨는데 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음료도 욕을 할 수 있고 또 음식도 욕을 할 수 있어. 그럼요. 빵이나 뭐 이런 것도 파니까 만약에 진짜 이 어려운 이제 환경이라면 아 저 테이블에 남는 거 우리 아이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먹여도 될까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 더 나아가는. 근데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면 이 사연에 이렇게 안 보냈을 거야. 분명히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뭔가 붙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지. 상황이 그 사정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엄마의 정신적인 거. 왜냐면 우리 요즘 아이들의 5, 6살을 생각해봐. 누가 카페에 들어가서 그래. 제발 여기 봐봐. 사장님은 아이도 사장
사장님 어. 부탁해요 제발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어른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자기의 요청을 하는 거 되게 드물어. 쉽지 않지. 되게 힘든 일이야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아니 캐릭터야. 카라큘라 만나서 이렇게 접신했어? 아니 카라큘라도 나랑 통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접신. 나는 항상 이런 투바오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 내가 어려움에 내가 양약 강강이잖아. 난 약한 사람한테 좀 약한데 어, 양약 강강인데 그동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우리 두 약자한테 왜 이렇게 세게 했던 거야? 방송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너네가 뭐 약자야. 우리 약자지. 약. 다 보면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다 약자로 알고 있어. 엄청 인기인들이지. 너네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야. 넘버원이라고. 아. 내가 말하는 약자들은 아이, 노인, 장애인, 동물들. 이게 나한테는 이제 약자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진상 손님이 사실 진짜 많아. 우리 오빠도 이제 카페를 했었잖아. 잠실에 그렇게 다 그렇진 않게 졸부들이 많대. 예를 들면 어떤 진상 짓을 하나? 카페를 오픈을 해서 잠실 엄청 큰 네. 그 쇼핑몰 안에 오픈을 했는데 아줌마들 한 네 분이 옵니다. 종이컵을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사. 4,500원 주고. 그리고 각자 야, 보온물병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그러지 말자. 보온물병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은 진한 커피를 너무 싫어한대. 근데 네 분,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에스프레소 3,500원짜리 하나 사서 물 가져와서 타먹어. 냅킨이랑 물티슈 쓰고 다 그거잖아. 그 사람들이 오면 뭐하냐면 휴지를 이만큼 깎아서 다 닦아. 테이블을 이미 직원들이 닦은 거를. 그래서 휴지를 이만큼씩 쓰고 거기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채용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조, 아, 물, 아, 티슈 값이 더 나가는 거야. 아. 이만큼을 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바로 너 내가 어디 사는 줄 알아? 어디 몇 동 뭐 하면서 아무도 안 그 거기가 집값이 얼마지 우리가 알 게 뭐야. 나 거기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된 갑질을. 아,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느낌이구나. 더 진상인 거지. 아니 물론 우리 엄마들 중에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엄마들은 왜냐면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또 너무 진한 거 안 좋아하셔서 하나 사서 좀 나눠 드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카페에 가면은 1인 1 메뉴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커피는 내가 나눠 마시더라도 미안하면 뭐 디저트라도 사든지 아니면 뭐 음료라도 사서 마셔야지. 이 음료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리값이잖아. 이 커피 5,000원짜리 하나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임대료, 뭐 직원들, 뭐 인건비, 재료값 이 모든 것들이 수지타산이 맞았을 때 한 사람이 이걸 한 잔 시켰을 때 남는 건데 이 사람들 오면 한 2시간, 3시간을 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의자 빼야지. 의자 하나만 갖다 놔야지. 그런 엄마, 그런 분들이 이제 뻔뻔하게 이제 그걸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싸워야 돼 한번.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진짜 없어. 근데 이제 얼굴 그 붉히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더 세게 나오지. 인원 넣고 맞아. 남카페에 올린다 뭐 이럴 수 그래서 있어. 아주 지능적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아까 이거를 하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수돗물에다가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떠놔. 이 사람들 줄 거. 그다음에 쇠 하나 담가놔. 그래서 쇠맛 엄청나게. 아, 이 집은, 아이가 먹는데? 이 집은 진짜 물 맛이 맛이 없다. 내 쇠도 굶아.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매일 찾아오면.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만약 에스프레소 한 잔에 4명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싸구려 원두를 사야지 뭐. 어떻게 걔 때문에 싸구려 원두를 또 사? 왜냐면 이게 4잔 팔아서 남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원그레이드를 낮춰봐요. 한 잔이더라도 네 잔값이 나오게. 진짜 완전 싸구려 원두 있잖아. 막 별로 짧은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까? 한 잔만 주문할 때 아유 뭐 이렇게 번거롭게 맨날 보온병 가져와가지고 나눠 드시는 거 같아서 제가 준비했다고 한 다음에 진짜 원액을 이만큼 준 다음에 물을 엄청 타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그거 종이값이랑 얼음값이랑 그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아마 깎아달라 그럴걸? 뭐? 원액이 조금 늘어왔으니까 돈을 깎아달라고? 또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지능적으로 이 사람들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없나?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야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안 먹히겠다. 그냥 자기들이 떠나게 해야지. 이거를 뭐 싸우든지 그러면 안 돼. 원두에다가 아니면 소금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여기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하면 컴플레인. 요즘 에티오피아에 물이 많이 말라서 원두가 좀 짜다고 합니다. 라든지 원두가 짜다고 소금 반이냐? 진짜 갑자기 원두가 짜. 아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머리를 좀 굴려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 카페는 1일 메뉴가 원칙입니다. 네 분 오셨으면은 네 분이 각자 그 메뉴를 주문하셔야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분들 호락호락하지 그렇게 않아. 얘기했다가 싸움이 났다니까. 싸움 너 나.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아줌마 네 명이서 덤비니까. 그럼 주소 알려줘. 놀러 가도 돼요? 가면 커피 한잔 주나요? 그러니까. 놀러 가도 돼요? 해야지.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도 너무 그걸 매일 응대하고 싸우는 게 싫을 거 아니야. 감정소모고 사람들 막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고 이분들이 또 목소리가 좀 커? 당연하지. 이러니까는 그때 진짜 한참 진상. 그래서 경찰, 결국 경찰 왔었어. 경찰이 와서 해결을 했었어. 아니 경찰도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와야 되냐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 진짜 애로사항 많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식당이 라고 한다면 뭐 김치찌개 하나 시켜가지고 세 명 나눠 먹고 공깃밥 하나 더 하거나 이제 반찬만 리필하거나 둘은 좀 이런 경험이나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아니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경우 되게 아니에요. 많았어 지금이야 이제 뭐 서로를 자영업자는 힘들다 하고 뭐 그런 배려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된데 우리 어릴 때 막 88년도 얘는 왜 이래? 올림픽이야? 88년도? 나 88년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난 4살이었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 그럴 때는 우리나라 진짜 공중도덕이나 질서 엉망진창이었거든 그치 뭐가 기억나? 그때는 버스에서 담배 피고 막 이랬지 맞아 집에서도 피고 그랬어 카페에서 피고 막 그리고 신호등 없으면 그냥 막 무단횡단 아 맞아 8차선 도로에 무단횡단 했던 시기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그때는 도로가 없었어 신호등도 없었어 그때는 하나 시켜놓고 여럿이 먹었어 그래서 맞아. 숟가락 같은 거 챙겨 아니고. 아 진짜 그랬지 숟가락 챙겨 다니고 숟가락 챙겨 그 다음에 내 기억에는 잠깐만 아까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다 이렇게 했다 기억 안 나면 하지 마 괜찮아 형도 노페이야 오늘?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요즘 진상 손님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다 왜냐면 내가 MBC 매일 가면 거기 되게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 있었어 그 사장님이 나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문을 닫고 메뉴를 우리가 많이 먹네 거기서 나는 많이 시켜 조금 먹어도 혼자 가도 두 개 정도로 메뉴 시키거든 어느 날 이거 메뉴를 국수로 바꾸시겠대 그래서 왜요? 나는 떡볶이 너무 맛있거든 거기가 그랬더니 손님이 두 명이 와가지고 세 명이 와가지고 그냥 떡볶이 하나 시키고 자기가 김밥에 4,500원에 파시거든 세 명이 와서 김밥 한 줄을 시키고 이러니까 자기가 남지를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김밥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써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고충이 국수는 그래도 한 명이 오면 1인 1메뉴를 좀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아닐까 음식은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메뉴가 다양해서 그 정도로 힘들어서 바꾸신다더라고 업종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손님들도 만약에 김밥 한 줄을 세 명이서 먹는다 그럼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그치 양심 있으면 그냥 한 명만 가서 이제 한 줄 사가지고 밖에서 그냥 너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할 텐데 그럼 사장님도 기분 안 상하고 이분들도 뭐 셋이 나눠 먹고 미친분들이 한 줄을 셋이서 먹을 수가 있어 거기에 이제 어묵 국물 그리고 공깃밥 같은 거 시켜 그냥 어묵 국물이랑 그 단무지랑 김치가 제공되거든. 거기서 공깃밥을 시켜서 먹는 거. 그 상암동에 사람의 문제야. 맞아. 어떤 가게는 주인이 또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짜증 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김밥 한 줄을 세 명이서 막 나눠 먹어.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워. 진짜 돈도 없고 하루에 이 한 끼로 버티는 거야 이 세 사람은. 그럼 이 어떻게? 근데 그럼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 사장님은. 근데 그걸 이제 자꾸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걸 한 번 용인해 주니까 그 다음 날은 김밥 아니고 라면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고. 약간 소문날 수도 있어. 이걸 한번 허용해 주게 되면은 저 집 사장님은 마음이 좀 약하니까 우리가 가서 좀.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니 많더라고. 나도 몰랐지.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이었어 업종을 바꾸기. 근데 내가 마침 밥 먹으러 가서 입이 터지셨는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여기 이 동네가 수준이 좀 괜찮을 줄 알고 와서 분식을 팔아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무슨 얘기하면 불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사장님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나 주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비는 매출 누나가 다 메워줬네. 그니까 나는 거의 기본 3개 시키고 남으면 포장돼 가. 그러니까 포장해서 이제 김도훈 주고. 너 같은 손님만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체인점 바로 차리지. 다 부자 되겠다. 아. 나는 근데 가끔 이럴 때도 있어. 막 요즘 워낙 1인 1 메뉴가 원칙이다 보니까 내가 엊그저께 아이랑 둘이 남산에 있는 그 돈가스 집을 갔거든? 알다시피 우리 아이는 진짜 입이 짧아. 그래 안 먹잖아. 그 돈가스 하나 절대 다 안 먹거든? 그리고 그치. 나도 그날 별로 이렇게 입맛이 없어가지고 돈가스 두 개를 시키기가 너무 부담인 그렇네. 거야. 근데 이게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계속 눈치가 보인 거야. 맞아. 거기 갔다가
두 개 시키고 싶진 않은데 또 하나 시키면 약간 또 가게 사장님이 보이고. 싫어하실 것 같고. 근데 아이잖아. 아이는 괜찮지 근데 이거 않을까? 진짜 어렵다. 근데 또 이게 내 입장에서 내가 그럼 들어가서 사장님 저희 아이가 진짜 밥을 잘 안 먹고 한 입만 먹고 나면 얘는 안 먹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하나만 좀 시켜도 될까요? 이 얘기를 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가 이제 돈가스도 팔고 우동이 하나 있더라고. 다른 메뉴가. 내가 엄마 나 우동 먹을래 해가지고 이제 우동 하나 돈가스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결국 또 다 남기긴 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되게 좀 난처해. 그치. 아이는 그러네. 근데 익스큐즈가 너무 돼. 자영업자분들도 어린 아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메뉴를 하나 정도 시켜도 이해를 하는데 성인들이 와서 진상을 까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 근데 이렇게 애랑 와도 메뉴 두 개 시키라고 하는 또 가게들이 있어. 사이드 메뉴라도 하나 더 시키세요. 나는 두 개 시켜. 애가 뭐 이유식 먹을 정도로 완전 어린애면 안 그러겠지만 누가 봐도 뭐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는 많이 먹는 친구들은 그냥 1인 1 메뉴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그냥 그 상황 싫어서 무조건 두 개 세 개 시켜 애랑 가도. 나는 둘이 아들이랑 둘이 가서 두 개 시키고 내가 다 먹어. 딱 그게 양이 나는 딱 맞아. 1.5개잖아. 아들이 밥 먹어주고 내 거 먹고 밥 먹고. 그래서 고민이 안 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뭐야. 나도 노페이야? 뭐야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곤란해 방송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니 많이 먹네 너가. 그러게. 좀 줄여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푸바오처럼 먹어봐야지. 방송이 잘 나와. 푸바오 쉴 새 없이 먹어. 진짜 오 알잖아. 대나무를 계속 먹더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푸바오는 대나무를 먹지. 자 그리고 여성의 어떤 성에 대한 고민, 말 못할 고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궁! 제가 엊그저께 이걸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궁을 했을 때랑 한참 있다가 안 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 이거를 주기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씻을 때도 느낌이 거기가 되게 탄력이 있고 맞아. 여성이 이제 거기를 씻을 때 내 걸 만지면서 구석구석 씻잖아요. 근데 약간 탄력이 후두루두 약간 뼈가 떨어진다고요? 거기 뼈가 있습니까? 원래 탱글탱글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후두루들거리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탄력 보습 줘야겠다. 그래서 바로 샤워하고 제가 여궁을 쏟았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 나누고 나서 정민기 씨 가끔 좀 내가 생각해도 약간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왜? 왜? 너무 사랑을 과격하게 나눠서? 그러니까 뭐 윤활유가 막 이렇게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든지 뭔가 좀 그날을 오래 했다든지 하면은 약간 거... 좀 많이 지쳐있다 이 친구가 그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 후두루들한 거죠. 아 그래. 남자들이 다리 후두루들해지듯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거를 여성분들은 씻을 때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여궁을 쓰고 난 다음에 여궁은 그냥 한번 쓰면 안 되고 꾸준하게 꾸준히 썼을 때 확실히 탱글탱글하고 약간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써가지고 너무 여궁 좋다 느꼈는데 심지어 지금 2+1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여궁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미즈케어라고 해서 여성들의 어떤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왜냐면 뭐 불금증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정서적으로 남편한테 안 끌리니까 이게 육체적인 관계도 어려운 거야. 마음이 닫혀있으면 왜 몸도 닫혀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미즈케어라는 업체인데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막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여궁이야. 아, 여궁을 쓰는 거. 일단 요걸로 관리를 좀 하면서 내가 불감증이다 하면은 그 상담 신청해가지고 또 어떤 스텝들을 또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미즈케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에 관련된 고민을 미즈케어로 좀 한번 풀어보는데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체험은 두 세트는 고정백 링크를 꼭 타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남기셔야 체험분 두 세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가 뭐 폼 미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사색에 막 전민기 폼 미쳤다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던데 냄진 폼 미쳤다. 네. 좋습니다. 냄새가 진하신 분들에게 정말 냄새의 진심인 의사분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클렌저가 아니에요. 이거 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정수리 한번 줘봐. 아니 한번 썼더니 조금 이거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오늘은 지금 땀 흘렸는데 지금만 아침에 이걸 했죠. 아 자신 없어요? 뭐 한번 맡으려면 맡아봐요.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네? 웬일이야? 안 나네. 왜 그래? 약간, 원래 약간 낮잖아. 아니 머리 감았을 때 약간 샴푸향이 약간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요? 오 깜짝 놀랐네. 여러분 우리 그 남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막 정수리 냄새라든지 목 뒤라든지 귀 뒤라든지 겨드랑이 막 사타구니 온 그 부위에서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TV를 매일 하니까 메이크업을 하면 원래 뾰루지가 엄청 났는데 오늘 되게 냄질 폼으로 한 이후로는 진짜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클렌저 기능도 아주 충실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광고를 말이죠.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아까 저거 피부 먹일 때는 피부가 안 좋다고 하더니 또 냄질폼 썼다고 하니까 갑자기 피부가 좋다고 아니 피부가 하고.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클렌징이 잘 됐다. 여기 뾰루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클렌징이 깨끗하게 잘 됐다. 근데 내가 그 전민기 씨 와이프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민기 씨 중에 그 전민기 씨 중에 전민기 씨 여럿이세요? 외모 중에 가장 볼만한 게 또 피부예요. 저분이 피부 때문에 동안의 또 비결이거든요. 이 피부가 아 속살을 내가 못 봐가지고 속살도 좋다 이 말이죠 지금 피부가 속살은 좀 거칠어요. 아, 그래 건조하거든. 난 그렇게 부드러운 피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냄진폼을 쓰는 팁이 뭐냐면 여성들이 이제 여름에 여기 데오드란트 같은 거 바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디젤로만도 안 씻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1차 오일 클렌징 하고 네. 이거 폼으로 얼굴 씻고 겨드랑이도 네. 이거 있잖아 냄진폼으로 네. 씻거든요. 그러면 깔끔히 클렌징 되면서 소치 성분으로 냄새도 잡아주는 겨드랑이 제가 냄진폼 항상 애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막 급할 때는 땀도 이제 많이 나잖아요. 네. 저 왜 저래 안 그랬었는데 요즘 땀을 무지하게 흘리대. 이게 출산하고 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요? 진짜 그때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막 댓글이 안쓰러워가지고 너도 몰랐던 거지? 그 정도일지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하나에 25,000원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에요. 오,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야? 12,500원 12,500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진짜 조금만 요렇게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오 너무 많이 나왔어. 이 정도만 해도 얼굴, 귀 뒤, 목 싹 씻을 수 있는 그 양이에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거에 다 해. 나는 이만큼에서 하는데. 너 왜 그래? 아니 양이 진짜 많아. 이게 250ml거든. 네. 그래서 양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충분히. 거품 좀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다 씻깁니다. 맞아요. 이것도 많아요 지금. 원 플러스 원. 이거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득템 하셔야 됩니다. 댓글 링크 창 타고 가셔가지고 네. 냄지폼 구매해 주시고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배송 메시지와 리뷰란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어쨌든 이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복지센터 한번 가보는 게 좋겠죠? 신고해야 돼. 어제 우리 엄마가 막 그 오은영 리포트를 봤는데 거기에 엄마가 애한테 채소 자기 채소만 먹는다고 걔한테도 자식한테도 계속 채소만 먹인다는 거에서 막,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면서 그래 한참 큰 나이에 이것도 아동학대라고 막 이랬었거든. 그 엄마가 애한테 영양제를 12알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만 먹이는 거야. 난 그 엄마도 정신과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디에 꽂혔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내 상황이 되잖아. 남 일에 사실은 관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걸 뭐 전화해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면 그래. 나는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좋은 포인트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사연이나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질 수 그거 있으니까 그거 잘못 이 얘기 들었다가 6시간 털어놓는 분 계세요. 제 얘기 한번 다른 손님 못 받아. 바로 지난번에 사장님 얘기죠. 그래서 네가 오래 되는 거야. 힘들었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민기 형 의견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쇠까지는 아니더라도 물 달라 그러면 이제 수돗물을 딱 이제 따르는 거를 그 따르는 걸 이제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지. 줘. 그러면 먹는 물 주시면 안 돼. 아 저희는 수돗물로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물병은 손님들이 1,000원씩 주고 사는 물이어서 제가 손댈 수는 없고 저희 물을 맞아. 마시는 물은 요걸로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올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이소부아이도 있잖아. 사람 옷을 벗기려면 센 바람이 안 돼. 덥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햇볕 정책으로 써. 노팽이 맞네.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야? 나 좋은 생각 났어.
있어. 아니면 어때? 이거 어때? 아 얘기해봐. 둘이서 아이랑 엄마가 와. 그러면 갑자기 푯말을 준비하는 거지. 뭐라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아. 요즘 왜냐면 종종 브레이크 타임 하는 곳들 많으니까. 시끄러워. 그 사람 계속 기다려야 돼. 갑자기 문 닫고서 화장실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 또 계속 기다릴 것 같아. 아무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 이 분들의 행색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어쨌든 어려운 분인지 아닌지 좀 알 거 아니야. 아니야, 정신적인 문제 같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국어를 시키는 것 자체가 학대 같아가지고 이거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다른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좋았어. 너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버리니까 웃음은 많이 잃긴 했겠지. 아, 내용이 좋았어. 아, 정답을 딱 쏟아버리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야. 헛소리하기가 깜짝 놀랐어. 맞아. 거의 이 정도라면 100분 토론 나와도 될 것 같아. 난 사연을 방금 읽었었거든. 근데 또 바로 그렇게 나올 정도면은 난 이 사연 이틀 준비했는데 아 그래? 누나가 그 한마디 하고 나서 난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어려움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보자. 아니 난 이런 내용도 필요하다고. 그럼 맨날 뭐 자극적이고 웃고 떠드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사색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댓글로 항상 응원 주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조회수 안 나와요 이러니까 그 얘기도 하지 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잘라. 못 졸러. 너무 노페이야. 어쨌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재밌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댓글에 저희 마음이 아주 훈훈해졌습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오늘 두 분은 노페이라는 거 아시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난 자이 타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